하악 수술이란 아래턱 위치만을 바꾸는 그러한 수술을 의미합니다. 즉 양악, 위턱 아래턱에서 위턱의 수술을 제외한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하악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양악 수술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악 수술을 했을 때 교합이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치아만 움직이기 때문에 교합 자체가 아주 안 맞게 됩니다. 교합 자체가 수술 직후에 안 맞으면 수술한 그러한 모습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악 수술만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 교정, 즉 교정 치료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턱이 들어갔을 때 교합이 딱 맞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수술을 선 수술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하악 수술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양악 수술 자체의 수술 술기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악 수술을 하는 것이 미용상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양악 수술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상악 자체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선 교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무리해서 양악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